어떻게? 나 지금 집에 가서 기자회견문 써야 돼, 천안? 아니요. 안 써도 됩니다. 그치? 야,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. 처남이 도회강 부사장 부탁을 외면할 리가 있나? 회견문 초안은 작성해 드릴 겁니다. 날짜랑 장소만 내일 저랑 의논하시죠, 매연. 뭐야? 거절했단 말이야? 네. 그 아버지야, 그 아들이구만. 피는 못 속이지, 씨도 못 속이고. 누워서 침 뱉는 소리 좀 작작하시죠, 매연. 아들이랑 딸도 생각하고 그 입 놀리라고요. 혁이랑 지우, 나처럼 안 만들고 싶은 하루빨리 자수하시라고요. 웬 남의 귀한 자식을 입에 아 숨 막혀 좀 놀아 놔줘 나처럼. 안 탈 거야? 장인어른 본인은 또 쏙 빠지고 도부사장을 몸통을 만들어서 미도 제약권 정리하려고 설계 중인데 처남은 아예 눈을 감겼다. 헤어진 와이프보단 아버지다 이거야?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? 도부사장이 얘기 안 했어? 그럼 여태 둘이서 무슨 얘기를 한 거야? 두 사람 다 검찰 조사를 받았고 아버지도 관여되어 있다는 확실한 물증도 해강이가 가지고 있는데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? 담당 검사가 김 기사 아들이야. 네. 둘이서 지금 도부사장 관찰하고 있다고 쳐놔. 며칠 있으면 압수수색에 구속수사하자 그럴걸? 잡아 넣어놔야 도회강 부사장이 장인어른한테 못 덤빌 거 아니냐고. 도부사장을 지킬 구명조끼가 나한테 있어, 처남. 그러니까 해임건의안 없던 일로 하자고. 난 도부사장을 살려주고 처남은 나를 살려주고. 응?